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주차 치주치료 후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고요. 원래 2주 동안 나가야 될 진도인데,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치주처치의 개념.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멀티팩토리얼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혼합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단 하나의 세균성 감염이 아닌 다양한 리스크 팩터, 전신적인 뭐 사이콜로지컬한, 지네틱한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이죠. 치주처치의 기본 개념은 먼저 원인 인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뭐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주 조직의 치유 능력을 부여를 시키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원인이 제거되고요. 염증의 소실이 발생을 하고 조직의 재생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치유의 과정, 요네 가지 과정의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치주질환의 일반적 증상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피가 있겠죠. 포켓도 있을 거고 본로스, 모빌리티 있을 거고요. 퍼케이션 병소도 있을 거고 치아의 패설로직 마이그레이션, 교합장애, 배농. 뭐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이죠. 치주질환의 원인,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원인은 이제 치태 세균이 원인이 되겠지만 그 악화 요인들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뭐 치석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좋지 않음, 크라운이라든지 우식증, 푸드 인펙션, 그다음에 크라우딩 등등의 악화 요인에 의해서 치주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이 기여 인자로 같이 협력을 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처치 과정, 그러니까 치료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할 때 국소적으로 제거하고 전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치주 치료의 방법 면에서는 서지컬과 넌서지컬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치료를 언제 하는지의 시기 면에서는 원인 제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커즈 릴레이티드 테라피가 있고 서지컬 테라피가 있고 치주 뭐 보전 보철 치료기 그리고 마지막 SPT, 서포티브 페리오돈탈 테라피, SPT 관리기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국소적인 처치. 결국 구강 내에서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방법은 SRP, 스케일링하고 루트 플레이닝을 시행을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의원성으로 의사가 잘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크라우딩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정적인 크라우딩 내지는 멜포지션 등이 있게 되면은 뭐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철을 새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겠죠. 이러한 치료가 결국은 치주 치료의 국소적인 처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강 이상으로는 악습관이라든지 뭐 TFO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악습관을 없애고 교합을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국소적으로 치주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방법이 뜻이 되겠습니다. 전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급성 감염과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항생제 같은 걸 처치를 해야 되고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이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영양 처치를 하거나 뭐 근본적으로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면역학적 처치를 진행을 해야겠죠. 이 모든 전신적 처치는 치주 치료에 있어서 국소적 처치의 부가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으로는 외과적인 방법과 비외과적인 방법, 서지컬과 넌서지컬로 나뉘고요. 비외과적, 즉, 넌서지컬 방법은 결국 SRP입니다. 스케일링과 루트 플레이닝으로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치태와 치석과 같은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고, 외과적 치료는 일단은 환자가 스스로 구강 위생 관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칼을 대는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외형을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시야를 확보한다거나 기구 도달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을 통해서 시행하는 외과적 처리가 있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비외과적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지컬로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종류를 보면은 뭐 틀린 것들을 적어 놓았을 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비외과적인 처치, 스케일링, 루트 플레이닝 등이 있고요. 뭐 교합이나 엔도, 보존, 보철, 그다음에 케모세라피 등 칼을 대지 않습니다. 비외과적인 처치고요. 외과적 처치는 칼을 대지요. 그래서 1번은 제거하는 쪽이고 2번은 이식을 하는 쪽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치은유나 큐레티지, 요건 칼을 직접 대는 방법은 아니지만 연조직을 이제 뜯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진지백토미, 플랩오피, 골을 절제하거나 성형하는 오스테오플라스티, 오스테엑토미 방법 등이 있고요. 연조직과 경조직을 이식하는 소프티슈 그래프트와 본 그래프트 같은 더해주는 방식의 치료가 외과적 치료로 두 가지 테마가 있겠습니다. 자, 치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치주낭, 페리오넌탈 포켓인데요. 만일에 요거를 이제 방치를 했을 때에는 안쪽으로 플라그가 들어가고 세균이 서식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조직을 파괴시키고 더 깊은 치주낭을 형성을 하겠죠. 뭐 읽어보면 틀린 얘기 하나 없는 너무나 뻔한 얘기들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Critical Probing Depth라고 해서 린데라는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교과서에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Critical Probing Depth는 나중에 제가 외과적 파트 강의할 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숫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ritical Probing Depth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외과적으로 갈지 비외과적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켓 프로빙을 했을 때 포켓 뎁스가 4mm 미만일 때에는 칼을 대는 것보다는 스케일링과 로트 플래닝을 하는 비외과적 처리가 훨씬 더 부착 수준의 상승에 훨씬 더 좋습니다. 만일에 4에서 6mm일 경우에는 칼을 대건 뭐 로트 플래닝을 하건 큰 차이가 없고요. 포켓이 6mm가 이상인 경우에는 칼을 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4와 4에서 6, 그리고 6 이상. 요렇게 non-surgical 두개 다, 그리고 surgical 나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나왔던 디스커션 중에 재밌는 부분인데, 외과적이건 비외과적이건 간에 결국은 치태 관리, SPT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어떤 치료를 했던지 간에 환자 후속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서 그런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소적, 전신적, 그리고 항생제 같은 메디케이션 등이 있겠는데요. 국소적 인자로는 치유를 지연하는 요소와 촉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균이나 플라그, 후드, 그다음에 잔유물, 외상 등은 치유를 느리게 만들겠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은 체온의 상승,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치아를 고정하고 압박을 해주는 것들은 촉진 요소입니다. 잘 알아주셔야겠죠. 다음 중 촉진 요소가 아닌 것은? 라고 하면 문제 내기가 참 편하겠죠. 전신적 인자입니다. 전신적 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리고 치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 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전신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신적인 부작용도 적어서 우리 치주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지는 정균제, 세균을 줄이는 그러한 약물로서 클로렉시틴이라든지 불소,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계열의 항생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상적인 항생제 조건은 양리학 시간에도 물론 나왔겠지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치주 질환의 특별한 패소젠에게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이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요. 독성이나 알러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먹기는 먹었는데 구강 내에선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구강 내에서 더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항생제를 골라야 되고요. 다른 질환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겹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이상적인 항생제의 조건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항생제로 페니실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저희 치주용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의 계열인 미노사이클린, 그리고 혐기성 세균을 잡아주는 데 좋은 메트로니다졸, 요세 가지 정도가 치주의 국소적인 도포 내지는 처방에 쓰이는 항생제로서 매우 좋고, 이 약물들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접할 약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치유 과정이죠. 요세 가지 그룹을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regeneration, 재생이죠. 모든 치주학자들이 꾸는 꿈입니다. 완벽하게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100%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repair, 대부분의 경우가 repair로 치유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꿈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재부착과 신부착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생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한번 손상된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포나 어떤 세포 간질들이 증식하여 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재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은 상피 에피셀ium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에피셀ium이 다시 이주함으로써 이루어지고요. 커넥티브 티슈나 PDL 같은 것도 원래 그 조직으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알베올라 봉과 시멘툼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조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내의 스템셀로부터 온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리제너레이션은 저희가 꿈들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는 것은 이 루페어입니다. 1966년도에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은 힐링 바이 스카라 그래서 상흔이 남는 치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자, 치주 조직의 리페어에서 흥미롭게도 스카가 직접 남지는 않습니다. 구강 내에서 스카가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어쨌건 완벽한 리제너레이션이 아닌 결함이 있는 치유라는 뜻에서 힐링 바이 스카라는 것을 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치유를 하고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치유가 되게 되면은 포켓이 정상적인 치은의 외형과 치은 열고 서커스 형태로 회복은 되지만 이 포켓의 기저부의 위치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리세션, 치근이 노출되는 치유가 발생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하지요. 바로 리페어, 뭐 수리 내지는 회복 이 정도의 치료에 멈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왼쪽이 치료하기 전에 포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B가 치근이 노출된 치유. 결국은 저희가 늘 얻게 되는 리페어가 되겠고요. C번이 이제 재부착이 된 이상적인 치유.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죠. 사실 그림이 조금 틀렸습니다. 뼈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것을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조직학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리어태치먼트란 개념과 뉴어태치먼트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뉴어태치먼트는 우리가 꿈꾸는 리제너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손상되었던 부분, 즉 예전에 치주염이 있었던 부위인데 그 부위에 무언가 치료를 했더니 그 병적으로 노출됐던 치근면에 다시 결합조직이 들어가서 아주 좋은, 펌한 결합조직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신부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부착은 틀립니다. 재부착은 전에 병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건강한 부위였는데 뭐, 트라우마나 플랩 오퍼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렸던 부분이 다시 붙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부착이죠. 그래서 이것은 리어태치먼트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뉴어태치먼트다라고 해서 이두 가지의 개념을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GTR이라고 해서 Guided Tissue Regeneration, 치주조직 유도재생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치주 처치를 하고 나서 치유 과정에 네 가지의 세포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요네 가지 세포가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포가 왔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정말 평생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시에도 나옵니다. 시험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요 슬라이드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플랩을 열고 치료하고 꼬맸어요. 에피셀리움이 가장 빨리 이주합니다. 상피세포의 증식이 가장 빨라요. 개가 와서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떤 치유의 결과가 오냐?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 LJE라고 표현을 하는 아주 약하고 취약한 조직의 치유가 발생을 합니다. 별로 원하지는 않는 결과죠. 자, 결합 조직의 이 커넥티브 티슈가 먼저 조직에 도달을 한 경우 결합 조직의 섬유의 배열이 치아의 장축에 평행하게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루트에 꽂히는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야 리저너레이트 되는 건데 이 커넥티브 티슈가 오게 되면 평행하게 이루어지니 완벽한 치유는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루트 리접션, 치근을 흡수시킵니다. 커넥티브 티슈가 루트에 바로 닿으면 루트 리접션이 발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알베올라 본, 치조골 세포가 가장 먼저 도달을 했다. 루트 표면에 뼈 세포가 먼저 도달하게 되면 치아와 뼈가 달라붙는 앵킬로시스가 발생을 합니다. 역시 좋은 결과는 아니죠. 자, 정답은 네 번. 가장 좋은 것은 네 번째에 옵니다. PDL로부터 스템셀과 같은 세포가 이주를 했을 때에는 이 PDL 세포가 알베올라 본, 시멘툼, 파이브로블라스트 등등으로 분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치주 조직의 재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PDL 세포가 와주기를 바라는데 이 PDL 세포가 아주 느리게 이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셀리움이 더 먼저 와버리죠. 그래서 에피셀리움이나 커넥티브 티슈나 본셀은 못 오게 막고 PDL 세포가 천천히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GTR, 치주 조직 유도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 그림이 잘못됐어요. 치주과 교과서는 별로 좋은 책이 아닙니다.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이라고 해서 상피가 아래쪽 쭉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결합 조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치근 흡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 또 잘못됐어요. 정말로 커넥티브 티슈가 먼저 오게 되면 치근 흡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행하게 콜라겐 파이버가 주행을 하고요. 알베올라 본이 먼저 오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앵킬로시스가 발생을 하고 PDL 세포가 오게 될 경우 치조골, 치주인대, 배각질 등이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리제너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치유 형태는 그러한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플레보피라든지 치주치료를 하고 나면은 뉴 어태치먼트보다는 대부분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 어태치먼트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부착, 뉴 어태치먼트를 꾀하기 위해서 어떠한 차폐막을 넣어줘서 상피세포가 아래로 자라 내려오거나 결합조직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 사이에 시멘툼과 PDL 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치료가 바로 조직 유도 재생술 가이디드 티슈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차폐막이고요. 이 멤브레인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아래쪽으로부터 PDL이 쭉 올라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상 케이스 보시면 왼쪽처럼 뼈가 쭉 녹아있는 루트 표면에 차폐막을 넣고 나중에 4에서 6주 있다가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본과 뭐 아래쪽에 있는 시멘툼과 PDL도 있겠죠.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폐막은 주로 어떤 재료를 쓸까요? EPTFE 차폐막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고어텍스나 테프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공간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타이타늄을 그 텐트의 폴대처럼 넣는 타이타늄 리인포스트 멤브레인 등이 있습니다. 제거는 4에서 6주 후에 제거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밀리포어 필터나 러버댕 등이 비흡수성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흡수성 재료라는 콜라겐막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장점은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4에서 6주 뒤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콜라겐 멤브레인은 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바이오 가이드고요. 폴리글락틱 아시드, 폴리락틱 아시드처럼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또 일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바로 레졸루트라든지 아티스 바이오 메쉬와 같은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고어텍스 멤브레인 EPTFE 멤브레인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이오 가이드 돼지 콜라겐에서 뽑아낸 콜라겐 천연 섬유 천연 성분의 콜라겐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지큐어 그리고 맨 아래쪽이 이제 6개월 이상 간다 over 6 month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O6라고 돼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것은 비흡수성 아래 것들은 모두 흡수성이죠. 멤브레인 사용 원칙은 결선부의 크기와 형태에 맞게 트리밍을 잘 해야 되고 뾰족한 예리한 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선부를 완전히 잘 피게를 해야 되겠고요. 결선부의 측면 쪽으로 근단 쪽으로 최소 3mm 이상 좀 넓게 연장이 돼야 안정적으로 디펙트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중첩이나 겹쳐지지 않게 잘 어댑테이션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자, 재부착에 리어태치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접합 상태, 정전 에피셀리움을 반드시 그리고 설커스 서큘러 에피셀리움을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커넥티브 티슈가 측은면에 잘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접합 상피 조직의 제거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측은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플레보피하고 다시 그냥 꿰매기 전에 그 더러워진 세균으로 감염됐던 그 루트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개 사이트릭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스미어 레이어 같은 것을 산을 낮은 pH의 액을 이용해서 좀 녹여내는 거고 있고요. 덴티널 튜브 안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들을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역시 동일한 효과가 있고요. 파이브로넥틴과 같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루트 컨디셔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측은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등등이 재료 등등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주 동안 배워야 될 치주 치료 후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